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나눔은 2021년도 워드프레스 취약점이 두 배로 증가를 했다. 그 중에서 77%가 악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 사이트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개인 홈페이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블로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VOD 서비스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VOD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 워드프레스의 테마나 플러그인들만 잘 사용하더라도 좋은 그런 컨텐츠 사이트, 그 다음에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 24 같은 거나 가비아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드프레스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웹 호스팅 서비스도 진행을 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워드프레스는 오픈 소스입니다. 오픈 소스의 장단점이 있는데, 보안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보안 담당자들이 이제 그 소스 코드를 보면서 취약점들을 발견하면은 서로 이제 공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이제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취약점들이 더 보강이 되면서 오히려 보안적으로 다른 유료 솔루션보다 더 좋은 그런 도구들이 되어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워드프레스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그렇게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있는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들을 찾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오픈소스의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악성 코드를 이제 뭐 뿌린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침투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도구에 대한 뭐 장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두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워드프레스에 대한 위험성들은 계속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거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플러그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하냐면요, 저희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약 59,841개 정도의 프리 플러그인, 그러니까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도 많이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요만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거의 한 5,000개 뭐그 정도 내외로 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모두 보기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한만개 정도가 이렇게 활성화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별로 설치를 안한 거죠. 근데 이제 모두 보기를 하면은 플러그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500만 이상의 설치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0만, 여기는 뭐 100만 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마한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플러그인만 또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보통 이제 유료 서비스로 이것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 적어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뭐 결제 서비스 같은 거, 테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을 좀더더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컴포넌트 이용까지 해가지고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이상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운영을 중단을 하면은 뭐 서비스를 아예 없앤다거나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제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방치를 많이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안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으면,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고 공격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그리부터 이제 한 일주일 그 전후가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두 달이나 세 달이나 그 후에 이제 뭔가 사고가 터지면은 이제 패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잘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이제 발생하냐? 2021년도에 1만 300개 정도의 취약점들이
이 플러그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취약점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개된 취약점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2024개의 취약점들이 공개됐고, 142개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쵸? 이게 엄청난 거죠. 기존에 쌓였던 거 취약점들이 있고, 2020개의 취약점이 작년에 또 공개가 됐다. 이만큼을 해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시면 약 한 5점 아래쪽에 나오는데, 5점대 후반 정도, 5.5 정도, 5.5 정도로 우리가 CVSS를 평균적으로 CVSS 값이 나오고 있어요. 이 CVSS 값이라고 하는 것들도 제가 유튜브에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 유효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코어 시스템들인데, 요건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그 취약점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유효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7점대 정도 이상이 되면은, 아, 얘는 심각하다. 그런 것이고, 최근에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 로그4 취약점, J 취약점 같은 경우는 10점째도, RC 취약점 같은 경우는 10점대로 거의 측정이 됐고, 예전에 하트블리드 취약점 같은 경우나 GNU 배시 같은 경우도 10점, 뭐 9점 이렇게 측정될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10점이라고 하는 정도는 어디냐면요, 그냥 리모트로 원격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공격 코드를 날리면 그냥 공격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침투될 정도가 우리가 1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5라고 한다면은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많이요. 평균적으로 10점, 5점대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경우다.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다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이러한 그 RBVM이라고 위협 기반 취약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인데,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나가가지고 우리 그 조직에 어떤 영향들을 좀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반을 해가지고 평가를 기준으로 한번 해봤더니,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아, 5점대, CVSS는 5점대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약 한 7,594개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면 거의 반절 가깝죠? 반절 정도 가까운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요만큼이죠. 예, 73%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같은 경우가 원격으로 악용이 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또 악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 요 정도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요 시스템들을 우선은 침투를 해요. 그 다음에 범죄자들 그 시스템 침투해 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획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이요. 그것보다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 침투를 하고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심어놔서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악의적인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이 감염이 되면은 더욱더 이제 범죄자들이 수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원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었겠지만은 원격으로 시스템에 침투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exploitDB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은 2022년도에도 벌써 이미 이제 오픈이 많이 올라오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달, 11월 달 정도에 공개되어 있는 공격 코드만 하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플러그인 취약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나 그 다음에 보안 담당자나 일반 사용자들도 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셔가지고 공격을 하시면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에 공개된 것들 이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취약점들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공격 코드들도 많이 있다.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그러니까 플러그인 쪽이 아니고 코어예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엔진 쪽이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한 SQL 인젝션 취약점들이 또 발표가 됐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 요거예요. 벌써 엄청 취약점들이 많이죠. 취약점이 벌써 이렇게 많이 쌓였나? 2022년도인데? 야, 지금 1월달밖에 안 됐는데 엄청 쌓인 거예요, 지금 현재고요. 그래서 이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인젝션, 이것도 원격으로 악용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된 사용자들, 설치된 사용자들 중에서 저희가 플러그인, 해당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이 공격들이 이제 가능한 건데, 워드프레스 코어에서 발생을 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왜 그러냐면 워드프레스 코어에서는 그 이하 버전에서도 버전에 설치되어 있는 워드프레스의 모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협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 코어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이 공개되지는 않은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분기 한 번, 뭐 빠르면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인데, 보통 그런 정도에 한 번씩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이제 공개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이제 플러그인 가면은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다룰 건데, 워드프레스 이제 플러그인을, 최신으로, 최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신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게 개발이 만약 종료가 되어 있다, 이게 중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플러그인 사용 여부를 빨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개발들이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뭐 썼는데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제 돈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점점 이제 개발이 중단되겠죠. 그리고 해당 개발자가 처음에 이제 공개했다가 요거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그냥 여기까지 개발하고 말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안 이슈가 나왔는데 그거를 뭐 자기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이 종료됐다고 나와요. 나옵니다.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된 것보다 사용을 안 해야겠죠.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프레스 코어 쪽에 대해서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요거는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플러그인 뿐만 아니고 테마도 최신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인데, 보안 설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 요거 잘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오픈 도구이다 보니까 관리자 페이지가 보통 WP 어드민이라고 하는 걸로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쪽 관리자로, 요쪽 그 디렉토리로 접근하면 웬만큼 다 접근이 된다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접근 제어, 어떤 특정한 IP에 대해서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무작위 대입, 이게 무작위 우리가 그 계정 정보, 계정 정보를 취득을 할 때, 획득 시도를 할 때 거의 막아져 있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숫자가 제한이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요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요. 근데 관리자 페이지만 침투가 되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를 대상으로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뚫리면 끝나는 거죠.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정 정보들을 획득하는 공격들을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벽들을 설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안 쪽에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은 별도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요. 예전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 대한 보안 위협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워드프레스를 도입을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포리티 DB 같은 경우나 여러가지 보안 이슈들을 체크를 하면서 관련된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